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오늘은 라잉 레그컬 머신을 알려드릴 텐데요. 레그컬 머신은 다리를 뒤로 컬하는 동작으로 나온 머신이에요. 근데 시팅 레그컬 머신이 있고 라잉 레그컬 머신이 있는데 라잉 레그컬 있는 헬스장이 좀 더 많아서 제가 오늘은 라잉 레그컬로 동작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뒤꿈치가 최대한 먼 궤도로 근육의 사용으로 엉덩이까지 오는 걸 알아야 돼요. 단순히 얘를 접는다고 근육이 쓰이는 게 아니라 무릎 관절과 발목, 골반을 다 잘 이용해서 그리고 엎드려서 버티는 상지의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헬스장 머신은 생각보다 사용법이 쉬운 것 같지만 좀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먼저 무게 설정이 중요해요. 근데 헬스장에서 무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처음 운동을 한다 하시면 그냥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칸에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이렇게 엎드려 볼게요. 저는 상체에 맞췄는데 다리가 여기 뒤꿈치 거의 끝에 있어요. 이 컬할 게.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당겨 올게요. 그러면 신발에 걸쳐서 들어오니까 잘못된 셋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올바르게 할 때는 이 머신들이 보통 서양 남자분들 위주로 좀 체격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좀 길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은 항상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있어요. 얘 잡아당기는 손잡이를 이용해서 얘 머신을 조정하면 되는데 남자분들은 보통 제가 이 정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들은 이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칸으로 해서 얘가 움직이는 걸 보세요. 이렇게 하면 다리 레버가 좀 더 짧아지기 때문에 다리가 짧거나 키가 작은 분들한테 또 알맞고요. 더 내 쪽으로 당기게 됐을 때 이 다리 패드가 더 멀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근육을 좀 더 집중해서 쓰고 싶다, 좀 더 안정성을 느끼고 싶다 할 때는 좀 더 일부러 끝에 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엎드릴 수 있어요. 골반을 댈 건데 골반의 위치가 여기에 대해서도 안 돼요. 이 접혀있는 이 패드에 골반이 닿게끔 진행을 해주시고 골반뼈가 이 사이에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손잡이가 보통 이 위치에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얘를 내 몸 쪽으로 조금 더 당겨주시고요. 어깨는 그 앞쪽으로 더 꺼내고 가슴을 열어주려고 해주셔야 돼요. 등이 너무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컬할 때 동작이 좀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긴장감 없이 가슴을 들고 가슴은 내려놓은 거지만 윗가슴은 약간 들어주셔야 돼요. 정수리는 저기 앞쪽을 향해 있고 너무 숙이거나 너무 젖히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이제 제가 아킬레스건과 종아리 부위에 지금 이 종아리 패드가 닿아 있거든요. 발목은 기본적으로는 플렉스예요. 하지만 이게 익숙해지게 되면은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발목을 과하게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이렇게 내추럴 핏 상태에서도 이렇게 동작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는 발목을 약간 몸통 쪽으로 당겨서 종아리 근육부터 햄스트링까지 이 패드가 엉덩이까지 올 때까지 이 패드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동작을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는 일단 반동이에요. 꽉 당기는 거. 안정성이 없고 골반과 다리에서 계속 흔들거리는 덜컹거림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골반이 들리면서 얘를 당겨요. 이렇게 되면은 허리가 위로 솟으면서 허벅지 뒤를 당기는 게 아니라 이 골반이나 허리 쪽에서 근육을 좀 더 당겨서 쓰게 되거든요. 효과적으로 허벅지 뒤쪽에 근육을 쓸 수 없어요. 허벅지 뒤쪽을 쓰려면 이 골반은 앞쪽으로 완전히 펴져 있어야 돼요. 플렉서 근육이 활짝 펴져 있고 그로부터 늘어나는 스트레칭의 힘으로 얘가 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제 체형에 맞춰서 무게를 먼저 한 칸만 더 올려볼게요. 자, 잡았고요. 가슴 들었고요. 딱 패드에다가 다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엉덩이는 아래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리고 골반을 더 열고 몸통 전체의 힘을 함께 쓰면서 뒤꿈치를 무릎을 접음과 동시에 엉덩이 쪽으로 가져와요. 자, 얘를 놓을 때는 확 놓지 않고요. 줄다리기 하듯이 엉덩이에서 이 패드를 천천히 보내주셔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천천히 엉덩이에서 반동 일어나지 않게 골반을 쫙 펴고 허벅지 뒤쪽과 오금에서부터 근육이 수축되는 걸 느끼면서 보내주셔야 돼요. 자, 당기는 순간에 호흡을 뱉어주시는 거예요. 후, 마시면서 천천히 보내고 다시 내쉬면서 후,
나머지는 어디에도 움직임이 없어요. 손잡이가 상체 안정성을 도와줄 거예요. 다시 당기고 천천히 보내고. 그러면은 허벅지 뒤쪽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는 게 보여질 거예요. 골반이 절대 뜨면 안 되고 앞으로 눌러 주셔야 돼요. 남성분들은 이 체형의 구조에 따라서 너무 꽉 누르게 되면 아프겠죠? 그래서 이 거리에 있는 골반뼈 사이를 두는 걸 중요시 하시고, 약간은 뛸 수도 있고 수건을 대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너무 골반을 뜨고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트 사이에는 스트레칭을 꼭 진행해주세요.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다리를 이쪽에다 올리지 마시고 그냥 스탠딩 상태에서 서서 엉덩이를 뒤로 쭉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치가 되거든요. 무릎을 좀 더 펴내도 되고요. 그러면 뒤꿈치로부터 허벅지 뒤쪽, 방금 전에 내가 썼던 근육의 스트레치가 느껴질 거예요. 아니면 옆으로 아예 나와서 상체를 숙이고 다리를 천천히 이렇게 몸 안쪽으로 가져오시는 것도 스트레치가 될 거예요. 또 하나는 가슴을 들고 한 다리를 뻗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발을 당기면 반대쪽 햄스트링부터 여기 근육이 스트레치 되는 걸 느껴질 거예요. 내가 헬스장에 왔다면 최소 한 3세트에서 5세트를 골고루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날 그리고 운동 사이의 휴식 시간마다 내가 충분히 지금 방금 썼던 근육을 스트레치할 때 느낌이 오는지를 체크해 가면서 정확하게 근육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죠?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머신이 없는지 한번 둘러보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